가능하면 좀 앞에 좀 앉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아. 마이크 쓰고 있어. 어제하고 오늘 이틀 동안 계속 이 슬라이드만 보면 또 눈이 피로해요. 그래가지고서 중간에 이렇게 온이 돼 있는 첫 번째 어저께 배영옥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 아주 앞부분에서 많이 그렇게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도 컨저베이션 로우를 데리베이션 하는 거를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발표한 거에서 조금 중복되지 않게 약간 보완적으로 아니면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데리베이션 발표를 대학원생들을 위한 발표라고 생각하고 좀 이제 아직 표미 반응에서 시작하지 않았거나 방금 시작했거나 아니면은 관심 조금 있거나 궁금하거나 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쉬울 거고 끝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엑스퍼트들도 맞다 할 정도의 얘기는 이제 아마 오늘 끝부분 아니고 내일 끝부분에 내일 부분에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간에 우리가 공간을 생각할 때는 n을 생각하는데 n은 1이거나 2이거나 3 n이 4 이상일 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x는 벡터라고 그러면은 포인트면은 이 x라는 제가 한 6개월쯤 전쯤인가 포인트가 RN에 있는 포인트면은 이거는 그래서 이 벡터는 로우 벡터로 생각합니까? 콜럼 벡터로 생각합니까? 칼럼 기본적으로 칼럼 기본적으로 칼럼이 일단 칼럼 근데 생각이나 필요에 따라서 휴가를 쓰기만 하고 쓰고 로우 벡터를 쓰는 게 훨씬 더 그래서 제 통해서는 포인트는 무조건 로우 벡터입니다. 근데 그 오페이터가 들어오면은 칼을 쓰냐 오페이터가 있냐 상황에 따라서 상황없죠.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더 그게 가능한 노테이션의 컨시스턴시를 주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 더 컨시스턴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그래서 이 X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원래 랭크 코디네이트 원래는 코디네이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공간을 생각하고 그 공간에 있는 어떤 포인트를 우리는 원래는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는 가능한 한 이렇게 스페이스랑 관련된 벡터들은 가능한 한 로 벡터로 쓰자. 그래서 가령 그레디언트 이거는 뭐냐면 마셔야 돼. X Y 로 벡터로 쓰면 따라서 그레이언트 오브 어떤 스칼라 펑션에 이것도 로 벡터로 쓰고 그 다음에 U라는 거를 뭐냐면은 빌라티를 보통 이제 U라고 쓰는데
따라서 U도 로우맵으로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것도 스페이스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를 택한 때도 항상 이것은 스페이스랑 관련된 거고, 하이로는 스페이스랑 관련된 거고. 때로는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택하죠. 어떤 벡터에. 그럼 어떤 벡터 필드에 다이버전스를 택한, 다이버전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스페이스랑 관련된 거고, 이 벡터 F라는 거는 따라서 스페이스 디멘션을 갖는 벡터 필드고,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나는 이 안에는 로 벡터. 공간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 네, 플로우를 생각합니다. 3차원 공간이죠. 여기에 이 플로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로 생각하냐면 여기에 있는 플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플루이드의 파티클이죠. 파티클들이 움직이는 걸 플로라고 하고, 그래서 이 파티클의 이름을 나는 Y다. 따라서 Y는 뭐냐면 네모 또는 이거를 라그랑쥬안 코어. 그럼 모든 파티클에 나는 이름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줘요? 파티클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름을 주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이름을 주냐면은, Y라는 놈은 뭐냐면, The Position of the Particle at time, initial time 있어가지고서 initial time에 어떤 그 파티클을 유치했던 그 위치, 그걸 갖고 그 파티클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라그랑쥬안 코어디네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는 어떤 함수를 생각하냐면 트로젝터리 펑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로젝터리 펑션은 EXT, EYT 이거는 뭐냐면은 Y라는 파티클이 시간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그걸 이제 트라젝토리 펑션이라고 해요. 따라서 내가 이놈을 그러면은 이거 뭐죠? 이거는 Y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 라그랑쥬안 코디네이터 Y라는 거는 그 이름을 지키는 T가 0일 때의 위치라고 줬기 때문에 Y라는 파티클의 시간 T, 시간 제로에서 위치는 당연히 Y다.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떨 때는 이 B라는 거를 쓰기도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쓰지 말고, 내가 X는? 이런, 어떤 때는 이러한 노테이션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X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오블레에 대한 코오리네이트지만, 또, 트라젝터리 펑션 B를 새로 도입한 대신에, 그냥 이 X를 이 트라젝터리 펑션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죠? 많은 경우에 이런 노테이션을 쓰고, 이런 노테이션을 쓰면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 B라는 노테이션을 난 쓰지 않을 거고, 이 E 노테이션, X라는 노테이션을 써가지고서.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러면 이 라그랑쥬안 코디네이터 쓰는 연습을 위해서 한번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해보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Y라는 파티클의 시간 T에서의 위치를 미분을 한 거니까 이것은 뭐가 되냐면 당연히 이것은 그냥 velocity.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때로는
세로는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되는? U, X, T, Y. 아. Y. 세로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 X는 뭐냐면 Y라는 파티클의 시간 T에서의 위치고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 시간 T에 그 위치에 또 시간 T에서의 velocity를 말해요. 그렇죠? 그럼 사실을 잘 보면은 요 U하고는 사실 velocity를 의미하긴 velocity를 의미하지만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라그랑지안 코오디네이트에서의 velocity고 요 U는 올레리안 코오디네이트에서의 velocity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노테이션을 일부러 어뷰즈를 하는 거예요. 확대를 해가지고 이것은 그냥 컨텍스트에서 잘 보면은 아 이거는 라그랑지안 코오디네이트를 쓴 거구나, 이거는 올레리안 코오디네이트를 쓴 거구나. 이 함수가 사실은 그러니까는 다른 노테이션을 주기도 해요. 가끔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이렇게 다른 노테이션을 쓰면 자꾸 노테이션이 뭐더라고 그러고 복잡해요. 그래서 아예 컨텍스트에서 보자. 이렇게 어뷰즈 하는 건 앞으로도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다 보면, 지난번에 그 배영 교수님 하실 때는 사실은 좀 그런 거를 분명히 여러 번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라그랑지 아니고 이 이유는 오일레리안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벨라스티가. 다음은 엑셀러레이션을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엑셀러레이션을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두 번 미분하면 되죠. 위치를. 첫 번째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엑셀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두 번 미분했으니까 저거는 엑셀러레이션이다. 그러면은 다시 사용을 하면,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올레리안 코오디네이트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라그랑지안 코오디네이트의 벨라스티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는 올레리안 코오디네이트예요. 그렇죠? 항상 공간을 생각하고 그 공간에서의 속도를 이야기를 하지 파티클을 쫓아다니면서 계산을 하지는 않으니까는. 그러면은 이 한번 그러면은 올레리안 코오디네이트를 써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내가 저걸 저렇게 미분을 한다라고 이렇게 쓰면은, 자, 이거는 그러니까는 다시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편미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편미분한다라고 할 때는 그럼 어떠한 두 개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위에서의 편미분은 y라는 라그랑지안 코오디네이트하고 t라는 타임 베리어블하고 저거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봐서 인스턴스에서 이거는 편미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서 근데 이거를 표별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게. 응? 근데 나는 이제, 그쵸? 이 센스를, 사실 이 센스를 갖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런 센스로 미분을 할 경우에 엑셀러레이션을 얻을 테니까는 내가 이거를 미분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쓰면은 무엇이랑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약간 t랑 요 x랑 그거랑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뭐냐면은, 그렇죠?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게 아니죠. 이 t는, 사실 여기 이 t, 여기 있는 t, 다 그거를 두 개 다, 요 t하고 이 t하고 동시에 두 개 다,
다시. 여기서의 미분은 그러니까 ET하고 이 Y하고 사실 independent variable로 보고서 미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어떤 이제 파티클 센스에서 이걸 내가 미분을 하고 싶은 거지, 엑셀러레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포지션이라는 관점에서 미분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사람, 그러면은 계산을 그렇죠? 그럴 때 그러한 센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근데 어떤 센스,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쓰면.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이거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토탈 데리버티브라고도 부르고 어떤 때는 그래서 이거를 머티리얼 데리버티브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미분하겠다는 거는 오케이 나는 파티클을 따라가면서 미분하는 그 미분을 하겠다라는 이 센스는 따라서 그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미분은 이 미분을 의미하고 이 미분은 제일 처음에 일단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편미분은 서브스크립트 쓴 거는 이제 편 이거 절개수 비치하니까는 그래서 이 편미분은 X랑 T랑을 independent variable로 보고서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T가 여기도 있으니까는 일단은 U를 X에 대해서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죠. 그러면 그래디언트 오브 아까 얘기할 때 유닛 빌라스틸에서 이거를 나는 로 벡터로 본다라고 그랬어요. U1, U2, U3. 그래서 이런 센스는 또 마찬가지로 U1, U2. 그러면 U1은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렇죠? 이 안에 independent variable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플러스 U1을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는 gradient of U를 택하고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inner product 그 다음에 이 안쪽에 inside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다시 U가 나오니까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같은 꼴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은 이거 있는 프로덕트니까는 이것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U 있는 프로덕트 U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고 나면은 이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세 개의 텀을 한꺼번에 쓰면은 이제는 U T 플러스 이렇게 써야지 또 이렇게 쓰면 이상해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플러스 U 그다음에 그래디언트 이렇게 쓰면 뭐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의 의미 아까 내가 이렇게 쓰면 지금 그래디언트 U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그래디언트 U라는 것도 벡터 이렇게 되고 로 벡터고 다 로 벡터면 이거는 지금 엘레먼트가 아홉 개인 응? 로 벡터가 되니까 이런 노테이션을 쓰면은 좀 쓰면 안 되고 따라서 이런 노테이션 노테이션이 되고 이거가 토탈 데리버티브 토탈 데리버티브는 항상 이런 걸로 주어진다. 따라서 이게 U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종류의 퀀터티고 그게 올 레이어 코디네이트로 주어졌지만
내가 이놈을 포터 데리버티브를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파티클이 움직이고 그 파티클을 따라서 나는 적분을 미분을 하겠다. 그러한 의미예요. 따라서 이거는 항상 위에서 똑같은 이유 항상 이런 걸로 주어지죠. 그러면은 Q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플러스 질문 있어요? 다음은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전 법칙에서는 좀 아까 하는 게 얘기하셨듯이 질량 보전의 법칙이 있고 운동량 그 다음에 에너지 근데 이 컨저베이션 로를 드라이브 할 때 뭘 생각하냐면은 드립도라는 걸 생각해요. 또는 댄스 드립도는 뭐예요? 밀도가 밀도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매스 덴스티라고 그러면은 질량의 질량 밀도 그러면은 뭐냐면은 사실 밀도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공간 적분하면 없어지는 거 공간 적분을 하면 없어지는 게 밀도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질량 밀도 질량에 대한 밀도 질량 밀도를 보통 ST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공간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볼륨을 오메가라고 그러고 그걸 접근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 공간 안에 있는 물질의 질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 접근으로 하니까는 밀도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열 에너지 밀도. 열 에너지 밀도. 히트 에너지 덴스티, 뭐 에너지 덴스티, 뭐 근데 특히 열 에너지 같은 경우에 열 에너지 밀도를 가령 내가 세타 엑스트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공간 안에 있는 열 시간 t에서 열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있는 뭐가 나오냐면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밀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간 접근하면 없어지는 게 밀도다. 그래서 밀도라는 개념은 항상 뭐랑 적분이랑 같이 생겨나요. 근데 가끔 가다가 밀도는 됐어.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개념은 단위 밀도라는 게 있어. 이게 한국말로 맞는 말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영어로는 알아요, 정확하게. Specific density. Specific density. Specific density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density 이건 이제 mass density예요. 그렇죠? mass density를 곱하면 밀도가 되는 거예요. 스페시픽은 그러니까는 항상 density를 곱해라.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차량
아까 노테이션에서도 그런 노테이션들이 많이 나왔어요. 에너지. 이건 에너지 density가 아니었어요. 여러 번 이케이션 앞에서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랑 관련된 있을 때 이것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도 포뮬라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density가 아니라 뭐였냐면은 스페이스 이게 그러니까는 이거 그래서 에너지라는 거는 뭐냐면 그러는데 노를 곱하고 이를 곱하고 이걸 적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density이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는 에너지 density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였어요. 그렇죠? 그때 포뮬라에서도 그때 세 번째 기에서도 로이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랑 곱해 항상 그러니까는 이 컨저베이션 할 때 그렇죠. 이 두 개 그러니까 보통 같이 쓴다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라고 쓸 때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그러니까 근데 아니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당 에너지. 부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스피스픽 덴스티는 제가 원오브 로우를 갖다 스피스픽 덴스티. 그러니까 라그랑쥬 코디네이트 쓸 때. 네? 네, 저거 토탈 에너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토탈 에너지가 되고, 뭐, 그러니까는 이제,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 텀들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렇다. 왜 이런 것들이? 컨저베이션 룰을 이제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난 시간에 배우 교수님이 유도했던 거는 라그랑쥬 코디네이트를 쓴 거였어요. 오일러의 코디네이트를 쓴 거였어요. 배우 교수님이 유도했던 방식은 배우 교수님이 라고 하면 안 되고 라그랑쥬 코디네이트를 쓴 방법이에요. 되게 근본적으로. 근데 라그랑쥬안 코디네이트를 쓰는 거가 사실은 더 좋아요. 왜냐면 그 좀 간단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뒤 뭐 뭐 그 이제 좀 더 피직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해서 프레셔나 무슨 뭐 여러 가지 텀들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좋아요.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나 똑같이 뭐냐면 이제 오일러의 코디네이트를 써가지고서 똑같은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라그랑쥬안 안 쓰고 오일러에서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그럼 오일러의 코디네이트를 쓰는 거를 좀 보려면 어떤 개념을 이해해야 되냐면 플럭스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플럭스라는 거를 한국말로 하면 자꾸 붙여야 돼. 흐름은 흐름인데 얼마나 흐르는 거를 물에 한국말로 하면 한 흐름 밀도 또는 밀도 흐름 그래서 무슨 말이 이렇게 든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플럭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F.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랑 똑같은 그 스페이스에 해당되는 벡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벡터. 로 벡터. 오케이. 그러면 질량 플럭스. 질량에 대한 플럭스가 있고 운동량에 대한 플럭스가 있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생각하면 에너지에 대한 플럭스가 있을 거예요. 질량에 대한 플럭스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때는 내가
플로우가 있으면은 이 플로우라 진양이라는 거는 이 여기 흐르는 이 맹의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예요. 그쵸? 진양이라는 거는. 그래서 질량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흘러가면서 질량이 얼마만큼 흘러가느냐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은 density하고 그렇죠? velocity하고 곱한 거예요. 질량에 대한 플럭스는 다른 아주 간단해요. 운동력 플럭스. 운동량 플러스는 운동량이라는 거, 첫 번째 컴포넌트, X 방향성분의 운동량이고, Y 방향성분, 지 방향성분의 운동량이에요. 그럼 이제 플로우랑 같이 사실은 운동량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U, 이거 곱하기 U, 이게 가장 아마 리딩 텀일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은 그러나 이것 말고도 아마도 프레셔에 의한 것 아니면 다른 알지 못하는 어떤 팩터들에 의한 텀도 있겠지만 이게 가장 리딩 텀일 거고. 그럼 이거를 그러면 쓰면은 어떻게 쓸 수 그러면 다시 쓰면은 나는 지금 U라는 거를 뭐로 보고 싶으냐면 항상 나는 로 벡터로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또 U가 좀 컬럼 벡터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로 U, 트랜스포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벡터 보면 근데 여기에 뭐가 붙을 거예요. 뒤에 뭐가 붙는지 프레셔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 저런 것들을 생각해내려면은 그러니까는 랑랑제 코디네이트를 생각을 하면은 더 편하게 되면 사실은 그래서 라그랑제 코디네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에너지 플럭스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덴스티 곱하고 에너지 덴스티도 플럭스 이 텀에다가 뭐가 붙을까요? 그럼 플럭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플로우가 움직여야지만 같이 플럭스도 움직이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있어. 히트 플로우를 생각하는 거야. 히트 플로우는 뭐냐면은 가장 예를 들어서 이거를 본드라 그러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히트 플로우랑 관련된 이제 컨저베이션으로 한번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히트 플로우 인어 솔리드 그럼 여기 지금 솔리드가 있어요. 뭐 이 공간은 솔리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흘러가 그게 플로우가 없는 거예요. 솔리드라 가지고. 이거는 플로우가 스케일러 양이. 요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각각 x 성분의 운동량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빌라스티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벡터죠. 나중에 수식으로는 트랜스포스 이룰 수 있는 스케일러 양 차이. 그러니까 요것은 뭐냐면은 1 by n 매트릭스고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일단 이걸 쓴 거예요. n by 1 매트릭스. 요거는 지금 매트릭스 나오는 거죠. 스칼라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쓴 거는 이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히트 플로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컨저베이션이 있을 거고 여기서의 컨저베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뭐냐면은 히트 에너지, 열 에너지 컨저베이션, 그러니까 열 에너지라는 그러니까 내가 컨저베이션을 여기서를 생각한다라고 그럴 때 어떠한 퀀터티의 그 퀀터티를 맞는 퀀터티를 찾아내야지. 그러니까는
템퍼레이처가 컨저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컨저브 되는 거는 열 에너지의 온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템퍼레이처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템퍼레이처에다가, 템퍼레이처가 바로 히트 에너지 덴스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어떤 물질은, 그러니까 온도, 그러니까 물하고 기름하고,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러지?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필요한 열량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물질마다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결국 솔리드가 아주 유니폼하고 호모지니어스한 그러한 물질이면은 그 분의 상수가 앞에 상수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만약에 하는 것처럼 어떠한 포인트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어떤 콘스탄트를 폭발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것이 히트인 거지. 된스티가 될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가 있을 거냐면 히트 플럭스. 근데 히트 플럭스에서는 뭐냐면 이제 히트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히트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아는 거는 뭐냐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히트 플럭스라는 거는 분명히 그레디언트 오브 셀타 온도하고 상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고, 플럭스가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을 때, 사실 앞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붙을 거예요. 또한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온도가 빨리 전달되고, 어떤 거는 천천히 전달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개수가 붙을 거고, 그 개수는 물질에 따라 틀릴 거고, 만약에 호모지니어스한 물질이면 이것도 콘스탄트겠지만, 만약에 복잡하고 다 다르면은 포지션에 따라서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플럭스 오브 히트 플럭스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플럭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러면 이제 로컬하게 바라보고 싶어요. 요 안에 히트 플로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서 바라보고 싶어요. 네, 조그만 부분을 크게 확대하는 그러니까 로컬 뷰를 보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부분을 이렇게 확대시키고 그럼 만약에 플럭스가 이게 지금 벡터를 주고 이 히트 플럭스가 가령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죠. 작은 부분은 이제 확대시켰으니까 이제 F도 이제 뭐라고 보냐면은 콘스탄트로 보고 이게 뭐 히트 플럭스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단위 시간당 빠져나간 총량. 그렇죠? 단위 시간당 빠져나간 그러면은 이것의 L이라고 보고 L상은 길이 L에다가 그렇죠? 사실은 요 면적이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요 면적은 뭐냐면 L 곱하기 높이는 뭐냐면은 이 벡터에다가 그렇죠? 이거 벡터가 줘야 이 벡터에다가 뭐를 곱한 거냐면은 노멀 컴포넌트를 곱해야죠. 그러면은 높이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빠져나간 총량이다. 그럼 이제 이거 여기까지 이용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보는 법칙? 이 운동. 보증 목적 이제 유도할 수 있어요. 요것만, 요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도 있고, 매스 덴서티 수도 있고, 모멘텀 덴서티 수도 있고요. 그럼 이 해, 이것에 해당되는 플럭스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플로우가 있고, 내가 컬러가 있으니까는 오메가를 잡고, 그렇죠? 그래서 뭘 계산을 하냐면, 적분 오메가 상에서 Q 로버티티. 이건 뭐냐면은 Q는 density니까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총량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총 이 안에 이 안에 들어 있는 총량의 변화량을 말합니다. 그렇죠? 오일레리아 코어디네이터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오메가 자체가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때 지난번에 라그랑지안 코어디네이터를 쓸 때는 오메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였고 오일레리아는 지금 이게 공간 좌표고 그래서 이 오메가 자체가 어느 공간상에 딱 고정된 공간이고요. 이 플로우는 그거 통해 그 주변을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플로우가 들어가고 나가는 거였어요. 그때 라그랑지안 코오디네이트 쓸 때는 이런 거였죠. 이렇게 플로우가 있으면 여기에 내가 어떤 공간을 잡아가지고 이게 시간에 따라서 플로우랑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는 놈도 없고 플로우는 그렇죠? 나가는 놈도 없는 거예요. 이거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플럭스 이게 바깥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면은 그럼 또 뭘 계산을 하냐면은 여기서 지금 계산하는 게 뭐냐 빠져나간 양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사실은 F하고 이거를 인너 내적을 해서 요 도메인 사이에서 사실은 적분을 하는 거고 그러면 뭘 계산을 하냐면은 적분을 하는데 바운더리에서 F하고 아웃워드 노멀 벡터하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는 N은 뭐냐면은 항상 2차원이면은 라인 인테그럴이고 3차원만 생각하면은 서피스 인테그럴이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총량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느냐 하는 증가를 나타내는 증가량이에요. 증가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값이 파스티브면 증가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운더리 상을 빠져나간 양을 적분을 빠져나간 총량을 말하니까 이거는 이 경계에서 그러니까는 빠져나간 양이에요. 빠져나간 양이니까 이게 파지티브일 경우에는 그렇죠? 빠져나간 게 많은 거니까는 안에가 줄어들 거고 이게 네가티브면은 사실은 빠져나간 게 네가티브라는 얘기는 들어온 게 많을 테니까는 증가한 거고 따라서 이거랑 이거랑은 같을 리가 없고 그렇죠?
이거는 증가를 나타내는 거고, 이건 감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아지겠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쓰는 거가 뭐냐면, 다이버전스 디어럼을 쓰죠. 그렇죠? 다이버전스 디어럼을 쓰면, 마이너스 적분, 오메가, 다이버전스 디어럼. 저걸 같이 쓰면은 적분 오메가 QT 플러스 다이버전스 오버 플러스 DX. 그렇죠? 자, 컨저베이션 원은 저거예요. 가장 간단하죠. 이거 좀 다르게 써볼게요. 만약에 이거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쓰냐면 적분 QT 플러스 다이버전스 오버 F 에다가 피 X DX.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피 X라는 이 함수는 뭐냐면 그냥 이것도 이제 캐스터리스틱 펑션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오메가 이거는 0이거나 1인데 X가 오메가에 들어가지 않으면 0이고 X가 오메가에 들어가면 1이라는 것은 이 캐릭터리스 펑션에서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사실은 같아요. 오케이. 클래시컬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함수가 존재해서 아니 어떤 함수가 존재해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존재해서 Q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F를 계산했더니 이게 딱 0이 나온다. 그렇죠? 어떤 스무스한 함수가 있어가지고서 내가 그 미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셨더니 물론 이제 F는 뭐 Q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질 수 있겠죠? 이걸 딱 만족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클래시컬 솔루션이라고 부르요. 근데 클래시컬 솔루션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고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등은 만약에 클래시컬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럼 리퀴 솔루션을 생각해요. 그래서 리퀴 솔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미안해요. 좀 더 클래식을 그러면 이제 density에 따라서 플럭스에 따라서 몇 가지 example 있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mass conservation일 경우에는 플럭스가 velocity times u였고 function rho times density times u였고 따라서 divergence 따라서 이거로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히트 에너지를 생각한다라는 거 이쪽에서는 히트 이퀴에이션은 플럭스가 이거였고 그렇죠? 오케이 플럭스가 이거였고 이게 density 펑션이었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경우가 이 코이피션트들이 다 그냥 1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은 그걸 히트 이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T 그 다음에
divergent of minus 이거 플럭스가 잘 주어지면 이런 거는 이제 벌거지 주셔야 돼요. 여러 종의 이제 컨디베이션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히트 이퀘이션 이거는 클래식의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이 딱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는 클래식의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존재하고 어떤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교수님 얘기할 때, 나비르스토크스 이퀘이션은, 나비르스토크스 이퀘이션은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이제 라플라시안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60에서 70% 사람들은 나비르스토크스 이퀘이션의 해가 레귤리아리티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그 이유는 히트 이퀘이션이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고, 오일러 이퀘이션은 반대로 60에서 70%가 레귤리아리티를 안 가질 거다. 그 60, 70%의 대부분이 아마도 보너스 이퀘이션은 디스컨티니티를 가지니까 아마도 레귤리아리티를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케이스이지만 이런 간단한 케이스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는 위크 솔루션이 케이스는 클래식 솔루션이 있고 어떤 케이스는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위크 솔루션을 생각해요. 근데 위크 솔루션은 어떤 케이스냐면, 그러면은 QT 플러스 다이버전 더블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함수를 해서 만약에 어떤 모든 테스트 펑션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만족을 하면은 그럼 이거 솔루션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다시 쓸 수가 있는데, 가령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써서 T를 이쪽으로 넘기고 다이버전스를 이쪽으로 넘기고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Q times Q sub T plus F times okay. 여기에서는 이 포뮬라에서는 F하고 Q를 미분을 해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미분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그렇죠? Q가 F하고 Q가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이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위크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기서 좀 더 내추럴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원래 이퀘이션이 자체가 적분의 꼴이었고 그렇죠? 이 꼴에 우리가 이게 더
더 가까운 모양이고 그래서 이런 위크 센스로 해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캔디데이트가 후보가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위크 솔루션 해가 유니크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그러나 이제 위크 솔루션 중에서 내가 피지컬한 해 그러니까 유닉 어떤 어드미시빌리티 아니 어떤 어드미시빌리티 컨디션이 존재해가지고서 피지컬하게 피지컬하게 의미 있는 해는 이 어드미서블 컨디션을 만족하고, 그리고 이 어드미서블 컨디션을 만족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한 종류의 내가 어드미서블 컨디션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만약 위크 솔루션이 유니크하지 않다고 해도, 이퀘이션하고 어드미서빌리티 컨디션하고, 그럼 그렇게 되면 항상 같이 다니면서 내가 해를 찾아줄 수 있으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PD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드미서빌리티 컨디션하고 이제 같이 페어로 갖고 페어로 다니게 돼요. 그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이와 같은 이제 벌거지 퀘션이나 같은 경우에 엔트로피 컨디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멘션하진 않겠지만 엔트로피 컨디션을 만족하는 해를 생각을 하게 되면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게 또 피지컬하게 의미 있는 해인 거고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이 위크 솔루션을 늘 고려할 경우에 내가 유니크니스를 개런티할 수 있는 어드미서빌리티 컨디션을 내가 만들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유니크한 유니크니스를 갖고 있는 이제 PD랑 거진 마찬가지로 좋은 거예요.